먼저 김윤수 대표께서 혹시 뭐 리뷰 AS 종목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중에 FNF 상당히 강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취약한데 오히려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상장 지난 분할하고 5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한두배 넘게 올라온 그런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올해 거의 뭐 매출 1조 대까지 넘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고급 라인 쪽의 브랜드를 하나 인수를 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전히 보유 전략 쓰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흐름 보니까 팔 이유가 전혀 없네요.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는 태광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태광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잘 아시는 게 조선 기자재 쪽이죠. 네,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배관 자재나 그리고 관 이음새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약간 해양 플랜트 쪽이 더 어떤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수익성이 높은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데,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눈여겨 볼수 있는 부분들이 조선사들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업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쪽도 2차 전지입니다. 자회사가 HYTC라고 하는 회사를 한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장비 모듈이나 그리고 부품, 금형 제작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데 어떤 가려진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관련된 숨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확장세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투가 어떤 모멘텀들이 더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부진했습니다. 시장 때문에 한번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모멘텀까지 붙고 거래까지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 때 넘어선 15,000원대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커 모멘텀이 있군요. 조선 기자재 쪽도 사업도 하고 2차 전지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태광 주목해 주셨고. 자,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도 역시 AS를 하시고 하셔야죠. 네. 질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참 좋은 여행 그올 초에 백신 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후에 좀 가격적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화이자 그 백신에서 정식 승인을 받고, 이제 뭐 이제 델타 변이도 이제 정점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행이란지 그리고 항공주가 또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순환매 관점에서 이뭐 항공주란지 지금 말씀드린 참 좋은 여행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에 특화가 돼 있는 여행사란지 항공사 쪽으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투어라는 대형주 그 대장주도 있긴 하지만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KG밧텍 같은 경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하기 전에는 상당히 조용하다가 최근에 갤럭시 폴드 3 그리고 플립 3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도 이에 질수 없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장인지 내장인지 그 차이점이 따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갤럭시 폴드 3가 예상했던 사전 예약 수는 반응 좋죠. 사전 예약 판매 네. 대수는 80만 대인데 지금 첫날에 92만 대, 맞아요. 이 정도 속도면 한 150만 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업부가 반도체를 대신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잘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에 하고 있는 반도체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좀 많이 팔리면서 스마트폰 사업부도 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좀 나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드블폰 시장에서 얼마만큼 또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는지가 상당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좀 치고 나가서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해서 슈퍼무버 역할을 보여줬듯이 이 폴더블폰에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 좀 잘 팔리다 보니까 잘 팔린다라기보다는 이 사전 예약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KH바텍뿐만 아니라 파인테크닉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이번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 S펜이 채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폴더블폰 3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인터플렉스란지 파인테크닉스란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란지 해외 생산 물량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 질적, 양적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어쨌든 전고점 부근인 이제 만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를 9,900원으로 잡았는데 오늘 종가 10,100원 잡아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손절가는 9,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매수 들어가도 괜찮게 보시는 종목 파인테크닉스 좀 의견 주셨는데 그 지금 삼성포온의 네. 어떤 밸류체인 그 지금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 지금 투자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반도체 영향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네네. 가질 필요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소부장들 좀 얘기 좀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반도체로 넘어가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증설도 괜찮긴 하지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소모품 관련된 회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SIC 그 실코닉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트리얼즈라든지 그리고 TCK 이런 종목들인데 전 대표적으로 하나머트리얼즈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편하는 편인데 뭐 꼭 하나머트리얼즈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머트리얼즈도 네. 괜찮은데 하나머트리얼즈는 비슷하게 이 공정성에 들어간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계속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한 종목까지 한번 좀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내일자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